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경외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들이여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뜨거운 함성과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우리 주님의 보좌를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으로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영적인 상징을 넘어서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자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면서 행복하세요? 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무려 직장인의 94.6%가 사직에 대한 충동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싫은 게 뭐냐고 질문을 했더니 그 1위가 야근이라고 답했어요. 뭐 꼭 직장이 아니어도 심지어 아이를 돌보는 엄마들도 육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육아 퇴근. 그런데 뭐 이런 육아 퇴근이 늦어져서 밤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케어해야 하면 자기 제어 능력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막 괴물처럼 변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일터란 그런 것이겠죠. 특히 이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야근 정말 싫으시죠? 좋으세요? 그렇게 싫은 야근을 미루고 어떻게든 퇴근을 하려는 사람들의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이순신 장군형이에요. 그들은 나의 퇴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고 조용히 빠져나가는 캐릭터입니다. 두 번째로는 햄릿형이에요. 퇴사냐, 퇴근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면서 완전히 사생결단을 하고 퇴근을 하는 경우죠. 나폴레옹형은요, 나의 사전에 정해진 퇴근은 없다 하면서 아무 시간에 용기 있게 나가는 사람입니다. 맥아더형은요, 나는 퇴근하지 않는다, 다만 잠시 사라질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야근이 얼마나 싫으면 이런 마음으로 집에 가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이고, 당장 나와 우리의 가정, 나의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라서 절대 잃어버리거나 놓쳐서는 안 돼서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 하는 곳이기도 하면서 막상 평생 이곳에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마치 무기징역수가 되는 기분인 것이죠. 최근에 재밌는 책을 보게 되었어요. Get Smart라는 책인데요. 왜 똑같이 노력해도 다른 결과가 나올까 하는 이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열심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목을 받는 건 언제나 극소수의 노력인 뿐인 것이죠. 이 책의 저자인 세구 최계의 이 동기부여 전문가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인생의 목표를 이룬 소위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노력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이 특별해지는 것은 노력의 양 때문이 아니라 그들 노력 앞에 있는 생각의 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 차이로 인해 성공을 이루고 어떤 이들은 똑같이 노력해도 발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의 차이에 주목하며 실패하지 않는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가장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은 이 부분인데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믿는지, 또는 무엇에 전념을 하든지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들의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바라고 희망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특히 유혹에 맞닥뜨리거나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일에 있어서 꼭 성공하고 싶어. 그는 실제 그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의 행동을 관찰해보면 출근 시간에 아슬아슬하게 직장에 도착하고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놓치지 않으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갑니다. 공감되시는 분 계세요? 일에 대한 성공을 바라고 있다고 하면서 정작 그들의 행동을 이끄는 것은 TV를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행동을 바탕으로 볼 때 그의 목표는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TV를 보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 행동 분석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거룩한 삶을 향한 변화와 성장을 갈망합니다. 실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행동을 바탕으로 볼 때 여러분은 정말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갈망하는 만큼, 우리가 바라는 만큼 삶의 실제적인 시간을 채워나가는 행동들이 지금 그 바람과 소망과 일치하는 것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들이 결국 진짜 우리 자신을 말해주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부흥을 원하고, 우리가 변화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만큼 단순하게 기도하고 말씀과 임재를 구하는 삶이 실행되고 있는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성령님이 주시는 내적인 음성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믿는다고는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갈망한다고 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모순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영적인 교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 속에 매우 실제적인 지침이 되고 선택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삶의 영역 속에서 실제적인 영적인 열매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그렇게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행동 지침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능력이 될 준비가 되셨어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안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가 좀 울리는데요. 조금 조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일상과 많이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요. 사람을 돈으로 사오기도 하고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이 노예들의 숫자가 워낙 많아서 로마 제국의 영토 내에는 이 노예들의 숫자가 무려 6천만 명이나 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로마시의 인구의 한 3분의 2가 다 노예들이었으니까 이 노예의 수가 이 자유인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교사, 의사나 음악가, 배우, 비서, 집사들도 모두 다 노예들이었습니다. 거의 일상의 모든 일들을 노예들이 수행했어요.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는 이 상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지금 그들 주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 사도는 지금 노예 제도가 옳으냐 아니면 그르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노예 제도 아래에 있는 종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맺고 있는 상하 관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에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그런 관계죠. 이 노예 제도가 실행되었던 부당한 사회 속에서 종이 상전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권면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먼저 바울은 육신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 로마법에 따르면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거의 물건이었어요. 따라서 이 노예에게는 법적인 권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노예와 관련된 정의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5세기 사제였던 피토 크레소쿠스는 이 문제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주인이 부당하게 화가 나서 고의로 모르고 깜빡 잊고 숙고한 후에 알고서 혹은 모르고서 그 노예에게 무슨 짓을 하든 그것이 심판이요, 정의요, 법이었다. 지금 노예에 관한 한 그의 주인의 뜻만이 심지어 그것이 변덕까지도 유일한 법이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주인의 인격과 주인의 성품이 곧 노예들의 운명을 결정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당시 종들이 그들 주인의 의견이나 명령에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인의 마음이 그들의 삶을 결정지을 만한 법이었어요. 주인의 뜻이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니 만에 하나 지금 주인이 시킨 일에 이견을 달거나 아니면 주인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합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서 헐값에 팔려질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솔직히 상사에게 대놓고 나 그거 안 하겠다고, 하기 싫다고, 내지는 당신의 무능에 질렸다고, 당신의 인격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누가 대놓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당장 책상 빠져요. 왜냐하면 나의 사회생활의 운명이 지금 그의 결정과 그의 인격의 반응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나의 인사권을 가진 대상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의 미래와 나의 진로의 문제가 그 상사와 조직의 결정에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의견과 내 뜻과 달라도 때로는 너무나 잘못된 판단인 것 같아도 불합리해 보여도 참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왜 바울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순종을 권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속사람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권면 속에는 지금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그분이 정하신 권위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더 본질적으로 권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상전과의 관계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삶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와 맞물려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훈련되고 갖춰야 하는 영적인 자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바울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순종 외에 달리 다른 선택을 할수 있는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든 주인의 말을 따르고 모든 일에 순종할 수밖에는 없었겠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엄청난 갈등과 분노와 거스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서 그 부조리한 현실을 지금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 여러분,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요새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흙수저, 금수저,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마치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표면적으로는 굴복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그들은 내면 안에는 깊이 있게 그들에 대한 강한 반발심과 분노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동기를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바울은 당시 부당한 사회 제도를 통렬히 꼬집거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제도가 선하다, 악하다는 이야기를 논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전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당시 기득권의 세력이었던 상전의 권위와 그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말씀이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종을 위해 종들에게 하시는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는 어느 정도의 악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고통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어떤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는 지금 당장의 성도들의 일상 안에서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발휘하는가의 문제와는 별개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결코 제도가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제도를 바꾸는 것이죠. 스피릿이 시스템을 주도하고 변화시키는 것이지 시스템이 스피릿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제도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어떤 권위 아래 있게 됐을 때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달라스에서 목회하시는 에드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그의 저서에서 권위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권위란 우상과 같다고 말했어요. 우리의 삶에서 우산과 같은 것이죠. 제가 우산을 들고 왔는데요. 얘기한 게 뭐냐면 권위란 덮개와 같다. 이 우산의 목적과 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우산의 목적이 뭘까요? 네? 덮개이죠.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산을 우리가 쓸 때는 비바람과 아니면 때로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기능,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 것을 보았는데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우산을 어떻게 쓰고 가냐면 이렇게 쓰고 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논센스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산을 쓰고 다니는 사람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바로 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지? 자,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권위를 벗어나려고 할 때, 우리가 그 권위 아래 있지 않게 될 때, 마치 우산 밖으로 나와서 비바람과 우박을 온몸으로 맞고, 여러분, 문제에 휩싸이며 실패에 젖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권위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순간 우리는 그 권위 아래에서 나와버립니다. 듣지 않아요. 당신이 뭔데? 그 결정을 무시합니다. 그렇게 그 권위의 보호 밖으로 나와 패배에 흠뻑 젖고 실수와 대적에게 노출되고 여러분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덮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래 있기를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은 순간에 고통과 손실에 노출되게 됩니다.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권위를 제거하고 그 밖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계획하신 보호 장치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권위 아래 있을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과 은혜가 공급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뭐 권위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말에 권력에 민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당하거나 부조리한 권위나 부패한 권력에 아첨하거나 편승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위를 대하는 스스로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위자의 관계 속에서 지금 그들의 인격과 삶의 태도에 대한 여러분 나름의 다 일정한 판단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그들 인격에 대한 비판에 휩싸여서 자기 위치를 이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그들의 인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역할과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인간을 훈련시키는 가장 위대한 것은, 여러분, 질서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창조주가 피조 세계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 순간들을 통과해야만 겸손으로 십자가의 영광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누구도 권위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장 생활, 직장 상사와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에 두신 권위자와의 관계 속에 대입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권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지켜보시고 우리 아래 무엇을 두실지를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두신 것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 아래서 겸손의 태도로 견디며 이기는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훈련되어야 우리가 우리 아래 두시려는 것 위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위에 두신 것 아래 있을 수 있어야 내 아래 두시려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신 권위의 능력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권위 주신 분임을 깨닫고 그 권위 아래 들어가고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때 바로 우리에게도 주님 주시는 권위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위에 권위자를 두셔서 우리의 최선을 이끌어내기를 원하세요. 마치 가공하지 않는 이 다이아몬드에 압력을 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 권위의 아래 압력을 가하시면서 우리로부터 최선의 것을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 부당한 관계와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세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특정한 직장에 보내셔서 어떠한 일의 관계 속에 들여보내셔서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이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압력을 견디고 이김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질서에 대한 순종이 여러분에게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늘의 권위와 권한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사람 눈에 보기에 좋은 정도로 적당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한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즉 하나님 시선 앞에서 그분의 판단 앞에서 사는 것이에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자신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참다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시선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했던 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요셉입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힌 요셉의 하루를 말씀 안에서 잠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40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이 대사를 누가 자주 하는 대사일까요? 얼굴빛이 왜 좋지 않아 보이지? 목회자들이 자주 하는 대사예요. 둘째로는 순장님들의 대사입니다. 누군가를 케어해야 하거나 이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는 대상이 있어야지 나올 법한 질문의 이야기이죠. 여러분, 지금 요셉이 뭔데 죄수들의 낯빛을 살피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무슨 오지랖입니까? 지금 저 사람의 표정이 왜 좋지 않지? 무슨 일이 있나? 지금 누가 콜링했습니까? 순장 임기중도 아니잖아요. 지금 감옥 안에서 이 조의 조장도 아니고 순장도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형이 감량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요셉의 그 감옥 중에서 요셉보다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것은 요셉의 고통이 언제나 상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감옥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이런 것이라니.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좀 놀라워 해보세요. 감옥에 들어오기 전 형편이 좀더 나았던 여러분 노예 시절도 요셉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노예는 열심히 살아도 결코 그 보상이 자신에게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보람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냥 노예는 도구로서 소모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은 그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그것을 본 보디발의 눈에 띄어 그 가정의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요셉은 자발적으로 그에게 주어진 오늘의 현실을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무엇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까요?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가 억울하든지 상처를 받았든지 절망적이든지, 여전히 그 하루의 삶 안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꿈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하루의 시간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보잘것없는 하루의 일상 속에서 그는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의 하루에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하루가 자신에게 은혜요, 선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하루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일터 속의 모습과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는
우리가 찾아야 될 권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헌신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시대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하실 때더 여러분의 영이 민감하게 깨어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경외함과 신실함으로 주께 하듯 너의 태도에는, 그렇게 하는 너의 태도에는 언제나 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언젠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던 동화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이야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종이 있었어요. 한 정승의 대감집에서 오랫동안 하인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두 종이 이제 그들이 빚진 그 빚을 시간으로 다 계산해서 기한이 되어서 이제 자유의 몸을 입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신의 식속일들을 때리고 자유롭게 삶을 살수 있는 시간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감이 이두 사람의 종들을 데리고 광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수북하게 쌓여 있는 벼집들이 있었어요. 이 대감이 그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밤 마지막으로 너희가 할 일이 있다. 이 볏짚으로 새끼줄을 꼬아라. 한 종은 불평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아주 알을 다 빼먹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불만이 가득 찬 마음으로 이렇게 부려먹다니 투덜대면서 새끼줄을 꼬기 시작합니다. 그냥 얼기설기 대강대강 새끼줄을 꼬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종은 평소에 그의 성품대로 그냥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합니다. 굉장히 촘촘히 정성스럽게 그 볏짚을 꼬기 시작했죠. 다음날 날이 밝았습니다. 대감이 광으로 찾아와서 사람들을 시켜서 그광 앞에 큰 부대 하나를 쏟아 놓았어요. 그 안에는 수많은 엽전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어제 너희가 꼰 새끼줄로 이 엽전을 꿰어가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이게 그동안 너희가 수고한 너희의 몫이다. 굉장히 인품이 좋은 대감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동화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굉장히 얇고 촘촘히 정성스럽게 새끼줄을 꼰 종은 그 엽전을 줄에 꿰어 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면서 대강대강 얼기설기 새끼를 꼬았던 종의 줄에는 엽전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종은 단한 잎의 엽전도 가져가지 못했다는 것이 이 동화의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동화를 너무나 감명 깊게 읽고요. 집앞 육교 밑에 있었던 옛날 돈, 뭐 우표를 파는 집에 가서 엽전을 샀어요. 그 당시 엽전 한 잎에 2,000원이었으면 여러분, 정말 저에게는 엄청난 큰 돈이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들고 가서는 이 돼지저금통을 찢어가지고 가져가서 엽전 한 잎을 샀어요. 그리고 제가 30년 넘게 그 엽전을 언제나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또그 엽전을 가져왔습니다. 저의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보이세요? 저의 새끼손가락조차 들어가지 않을 만한 아주 작은 구멍입니다. 아주 작은 구멍이에요. 이렇게 작은 구멍에 새끼 줄을 꿰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정성스럽게 손을 비비며 촘촘하게 그 벽집을 돌려 꿰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주인은 이 종들에게 새끼 줄을 꼬아 놓으라고 했지, 어떻게 새끼 줄을 꼬아 놓으라고는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차이를 발생시킨 것은 종의 태도였지 주인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태도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도 업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가진 능력에 대해 말합니다. 그래서 흙수저 금수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태도가 없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도가 삶의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세요?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귀가 따갑게 말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생은 태도로 사는 것이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태도가 준비된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차이를 드러내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명령에 순종하는 수준을 넘어선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통해 창조적인 행동과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요, 이 동화가 정말 굉장히 감동적인 교훈으로 마음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아직도 이 엽전을 꺼내볼 때가 있는데요. 이 엽전을 볼 때마다 저에게 기회가 찾아올 때 그 기회를 꿰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그것은 다른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제 예배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늘 고백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시선 앞에서 저는 능력이 아닌 태도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예배를 하든지, 한두 사람이 모인 앞에서 예배를 하든지, 골방에서 홀로 예배하든지, 그 예배의 태도가 동일한 사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을 드리는 사람, 언제나 이 결심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태도를 결정해요. 그리고 이 기준으로 이 예배를 섬기는 많은 청년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인도한 18년째 하고 있는데요. 나이를 계산하지는 마세요. 예배를 섬기면서 함께하는 예배자들의 능력치 때문이 아니라 태도 때문에 가끔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야, 직장 생활 저렇게 안 할 텐데, 자기관리 저렇게 안 할 텐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존귀한 예배를 섬기면서 우리의 존재의 본질적인 목적에 가장 영광스러운 그 목적 앞에 있으면서 청년들의 태도가요,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 여기저기서 시달리고 왔는데 지금 교회에서까지 긴장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예배 드려야 하겠냐는 거죠. 지금 내가 매일 상사한테 까이는데 목사한테도 격려받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냥 좀 은혜 받고 좀 편안하게 위로받고 공급받고 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예배할 거면, 그렇게 예배 섬길 거면 그냥 가서 동호회 모임 하라고 해요. 동아리 모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에서 예배팀 섬긴다고 월급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력서에 도움될 만한 한 줄을 써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태도를 배워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에서 그 시선을 의식하며 지금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한복판에서 자기 자신의 태도를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지금 전심을 넘어서 특심으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섬길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지 못하면서 지금 어떻게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고 맞설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태도를 훈련하고 나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게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천하의 명검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들린 영광의 도구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태도를 배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태도로 새끼줄을 끌지는 지금 평소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로 자신을 준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상 중에
삼촌 문제를 들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기도 제목 물을 때 되게 당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잠시만요. 왜 그런지 아세요? 평소에 기도가 쌓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와 갈망이 너무나 확실하다면 언제든지 질문할 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대답,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그의 인생의 태도였고 그것이 그가 인생을 사는 태도의 평균이자 갈망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는 기회를 알려주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그가 꾸던 영적인 새끼줄의 습관에 그의 몫이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평소 하던 태도가 결국 여러분의 상급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 소소한 업무 속에서도 여러분 다른 태도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부는 아이를 돌보고 설거지를 하더라도 다른 태도로 하세요. 취중생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일할 태도를 바로 지금 정하는 것이에요. 지금 훈련하는 것입니다. 대학생들도 태도를 결정하세요. 여기 계신 백수들, 놀 때도 영성 있는 태도로 노세요. 주님의 평강의 임재 안에서 조급함을 버리고 노세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닌 우리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는데요.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주인들에게는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그 뒤에 이어나오죠. 무슨 말씀입니까? 너도 종일 뿐이다. 너에게도 주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알기를 바란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요 어떤 뜻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 아랫사람을 대하는 너의 태도가 너에 대한 나의 태도를 결정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너도 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지금 내가 널 후대하듯 너에게 속한 사람을 후대하라고 하신 것이죠. 가끔 주기도문 고백할 때마다 흠칫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는지 말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용서한 만큼 용서를 주장할 수 있고 우리가 선대한 만큼 하나님의 선대를 기대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긴 만큼 하나님의 존귀케 하심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은과 잉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와 긍휼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상은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문제도 아니고 은혜의 문제가 아닌 상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청년의 때는 주인의 세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실 때 그 권위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해요.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위는 하나님 그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과 공의로 여러분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십시오. 여러분은 후히 대하세요. 선대하세요. 용서하시고 품으십시오.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 인구는 불과 9%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3세기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들이 인구의 9%도 안 되는 적은 숫자였는데 전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지금 뭐 우리나라로 생각하자면 여러분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철저하게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종이든 상전이든 그들은 세상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가정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그들이 주인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이 마음을 다해 섬겼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들과는 달리 사람들을 섬기듯 그렇게 눈가림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에 최선의 것을 다했습니다. 또한 주인들도 그들의 종을 대할 때 사랑과 자비로 선대했던 것이에요. 자기 속에 속한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주목했던 것이죠. 크리스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닉네임을 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조직의 틀이 바뀐다고 해서 그 조직과 사회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사회 변혁은 본질적으로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떠한 위치에서든 지금 그리스도인들답게 사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역과 사업의 일터의 현장이 가정의 현장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사에서 사원을 공채할 때 기독교 우대라는 광고가 나오는 사회, 여러분 저는 그런 사회를 꿈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부여하신 정체성, 교회의 소금,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가 닿으면 부패하고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상한 것이 회복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 있으면 어두웠던 곳에 새로운 진리의 빛, 사랑의 빛이 비춰지는 것,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믿으시죠? 우리는 이 라틴어의 단어는 원래 이콘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즉 우리가 사용하는 아이콘이에요. 우리가 PC를 사용할 때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 뒤에 어마어마한 세계가 딸려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볼 때 그리스도의 편지가 읽혀야 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클릭할 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공의가 그들 앞에 보여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렇게 이 시대에 깨어진 이 시대의 대안과 소망이 되는 믿음의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내 축복, 내 안위, 내 평안, 내 기쁨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대의,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중심의 태도를 오늘 주님 기뻐 받으시는 주님 손에 의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랑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열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열반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해되고 우리가 만족할 만한 말씀과 대상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르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앞에 순복하며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위는 보호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신 질서의 순복함으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으시는 공급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그러지고 깨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 질서와 이 권위 아래 순종하지 못함으로 일어난 것임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든 자의 심령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보호의 장소 안에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드리며 우리 전심으로 주여 한번 보내주고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언제나 우리의 마음만을 만족시키는 영적인 상징과 영적인 우물로서의 기능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들의 일터의 현장과 직장의 현장, 아버지 하나님, 상관과 또 부하 직원과의 관계 속에서 마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무엇을 하든지 주께 대하여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순결하고 순전한 태도를 겸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압력의 손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견디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여하시는 권위와 권한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각 모든 일터 속에 아버지 하나 언제나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실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 의식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의 일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질서에 체계가 잡히게 하여 주시고 그 질서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주님 주시는 평강에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하신 일들에 대한 아버지의 그 열매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거스르는 이 저항이 결국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그 본질에 가장 강력한 능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그는 미친 왕 사울에게 쫓겨 언제나 광야를 유리한 엄청난 자신의 젊음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유도 없고 뜻도 없어요. 이성적으로 납득할 만한 자기 인생의 실수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가장 치열한 전쟁의 현장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울의 영에 사로잡힌 그가 자신을 죽이고자 쫓아다닐 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사울이라는 대상의 인격에 순종하고 그를 선대하고 후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인생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대한 순종이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의 현장 속에서, 많은 관계 속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학대와 공포와 두려움과 너무나 상한 심령에 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견디셔야 해요. 여러분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것은 어떤 사람과 인격과 그의 행동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최종 권위자 대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순복이요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상급으로 갚아주세요. 나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아무리 여러분이 그 당시의 노예처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 그래도 여러분의 중심에 담겨진 태도가 하나님 눈에 선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상급은 여러분의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세대는 이 질서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훈련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등경이 높은 곳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빛이기 때문이에요. 빛은 등잔 아래 숨기지 않습니다. 빛은 등경 위에 높이 드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향력 있는 자리로 옮기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들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영광스러운 도구로 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위해, 그날을 위해 지금 견디셔야 돼요. 일상의 고된 순간 관계 속에서 깨어진 마음, 그 비인격적인 모욕적인 말들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된 이에게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태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그 믿음을 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 청년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들의 치열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들이 겪게 되는 그 두려움과 막막함과 깨어진 심령, 아버지는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고 견디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순복하는 마음으로 그 권위 아래 순종하며 그 질서를 따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위대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내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렇게 새롭게 하실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하신 주 그 이름 예수 내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사람들이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에게 늘 유혹하며 말할 거야. 늘 여러분의 마음을 좌절시킬 거야. 낙심시킬 거예요. 흙수저니 금수저니 논하면서 여러분의 출발선 자체가 다른 이들과는 틀리다는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어디 단 한 줄 자질을 갖추고 가정환경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그는 식민지 지배 아래 있는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 이미 멸망당한 유다 공동체의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사는 그의 인생을 높이셔서 시대가 바뀌고 제국이 세 번 바뀔 동안 그를 나라의 제2인자로 유지시켜주시고 만들어주셨어요. 이것이 누구의 일입니까? 이것이 그의 인생의 자원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의 수많은 고난 속에서 버려지고 던져지고 학대당하고 던져진 인생,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하루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어요. 바로 다음에 총리로 그 온 제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안중에도 없었던 막내 다윗,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어요. 이것이 혈통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그 시골 벽천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출신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가정 환경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가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이 인정받는 그것이 여러분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착각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런 생각은 하면서 살아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페드로 인생을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에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그 시기, 그 기회에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시선을 의식하는 인생으로 주님의 시선 앞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오늘 이 하루에도 이 불합리해 보이는 나의 일상 속에서도 이 공허하고 무의미한 나의 반복적인 삶의 권태로운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는 청년들은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태도로 다른 인생의 결과를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기회를 주실 때 상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 마음 앞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로 그러한 인생의 태도를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능력으로 사는 것이라고 종용하는 거짓의 아비 사단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에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청년들의 마음속에 자유를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조급함은 떠나갈 지어다. 낙심과 좌절과 실패, 패배 의식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기름 부으심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회사에서 공채를 하고 채용을 할 때 기독교인 우대,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는 거,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가슴 벅차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도전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 이 시대를 이끌만한 리더가 사랑하는 SS 공동체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예술과 문화와 교육과 의료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계층에 이르기까지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없어서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회 제도를 변혁하되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우리 인생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 번에 치고 합심하여 동상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정치, 경제, 문화, 아버지의 교육과 의료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탁월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간에 압력을 견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 시대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국의 시대를 열어가는 자들, 요셉의 기름 부으심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 곡간을 예비하며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때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여 일어날 지어다. 큰 은혜를 받은 자여 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경인하고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한국과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게 하시고 민족과 열방의 땅끝을 향해가는 만명의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청년들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갈망하는 목마른 청년들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 손 높이다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성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달 후에 내 SNS 2018년도 힐링 그레이스 수련회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동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수련회를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주, 주.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95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이번 수련회 참석하는 이 신청자 한 사람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은혜 없이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상한 심령이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권과 주의 통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들은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린 이 물질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이 물질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정하며 인생을 태도로 살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의 복이 넘치는 거룩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태도로 인생을 살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들의 모든 장래 위에, 특별히 오늘도 복음을 전하시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